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부상자들도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지하철 참사 10주기를 맞아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조명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수습됐던 대구 지하철 참사와는 달리 남겨진 가족과 생존자들은 심리적 고통을 짊어진 채 살고 있습니다. 이 약을 안 먹으면 머리에서 쥐가 난다 해요.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이 아들은 그냥 머리 아프다 소리를 안 하고 쥐가 난다고 표현을 해요. 구사 일생, 목숨을 건진 재난사고의 생존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리 사회는 부상자들이 겪는 이 고통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초기에 어느 정도 대응해서만 좀 도움이 됐었지만 실제로 그분에 대해서 장기간 추적하고 그분들에서 어떤 후유증이 나오는지를 끝까지 연결해서 나오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본과 9.11 테러로 3천 명의 생명을 잃은 미국 등 외국에선 재난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물론이고 관련된 이들의 정신적 치료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d I think that what the disaster, particularly 9/11, made people realize was that one has to think about PTSD in a public health perspective too. How do you protect the populace? You know, in the same way that we try to vaccinate people against diseases. 각종 재난에서 남겨진 이들이 고통을 이겨내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는 이른바 외상 후 성장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갖다가 하나의 그 전환점으로 삼아서 자신의 삶의 중요한 의미를 갖다가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만 거쳤으면 그 회복 탄력성을 뛰어넘어서 외상 후 성장이라는 그런 좋은 성과를 갖다가 얻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로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의 문제를 다룬 0313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오늘 밤 11시 15분부터 80분간 방송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